1963년 12월 17일 온 국민의 소망과 기대 속에 영광의 새나라 제3공화국이 탄생, 희망찬 민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역사적인 민정이 시작된 지 언 1년, 돌이켜보면 그동안 국내외 여러가지 역경 속에서 정부는 꾸준히 제3공화국의 정지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추려 살펴보면은 먼저 외교 면에서는 대유엔 외교 활동을 강화한 한편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지위 향상과 겸임대사관의 증설 등으로 국제협력의 증진에 힘썼으며 자유우방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과 중립 여러 나라의 기술 원조를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더욱이 건국사상 처음으로 월남의 지원군을 파견해서 한국을 위한 집단 안전보장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재정 경제 면에서는 첫째, 종전의 공정 환율을 단일 변동 환율로 개정, 환율을 현실 수준에 부합시킴으로써 국제 수지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관세법의 실시로 관세 수입을 확보하는 한편 밀수 사범을 강력히 단속해서 2,491건에 1억 5천만 원을 적발, 국내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완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자 조달과 선진국의 기술 도입 등을 목적으로 각종 경제관계 협정 교섭을 적극 추진해서 많은 차관을 얻었습니다. 건설 사업을 살펴보면은 태백산 지역 종합 개발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토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국토 개간 사업의 확장, 수리 관계 사업 공사의 추진과 영농 방법의 개선으로 64년도 추격은 사상 최대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원 개발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의 복구와 감천 화력을 비롯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서 연산 59만 7,400kW의 시설 용량을 갖추게 됨으로써 약 1만 5,000kW의 예비 전력을 확보, 해방 후 처음으로 무제한 송전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국인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막대한 화학 비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미 건설된 중지와 나주 공장 위에 신규 비료 공장 건설을 추진해서 제3, 제4 비료 공장의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울산공업센터에 세워진 울산정유공장이 가동됨으로써 연간 190만 킬로리터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석유의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멘트는 연산 100만 톤의 시설 능력을 증설, 연간 172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수요에 충당하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당면한 국제 수지의 개선을 위해 수출 제1주의를 채택했는데 12월 9일 현재 1억 359만 6천 달러를 수출, 금년도 목표액인 1억 2천만 달러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보다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최선을 다해왔는데 우리 국민은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부 시책에 협력해서 하루속히 자립경제를 이룩하고 우리의 숙원인 국토통일의 대업을 완수해야 하겠습니다.